많은 소비자들이 사는데 제품을 살지 단지 무이외 그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근데 뭐 알도록 만들어져 알도록 만들어진 이후에 대디아를 뭘 알도록 만들어졌냐면 그 제품이 이용 가능하다는 걸 안 다음에 어디서? 시장에서 시장에서 판다는 걸 안 다음에 당연히 사겠지. 그럼 말해보자 제품을 말해보자 뭐일지라도 어, 네 그리고 아 봐봐 이게 even if 앞에 앞뒤로 삽입 들어갔죠. 그러니까 프로덕트 다음에 연결되는 건 네, 얘가 일로 연결되는 거죠. 한번 말해보자 뭐일지라도 그것이 거기에 있을지 한동안 있을지라도 제품이 뭐 되어지지 않는 걸 광고 되어지지 않는 걸 한번 말해보자 아세요? 그럼 무엇이나 할까 아세요? 이건 분사구이죠. 모르면서 뭘 몰라서 제품이 이게 이제 존재한다는 걸 몰라서 고객들은 아마도 그것을 사지 않겠죠. 뭐일지라도 그 제품이 매일 홈피피가 뭐죠?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지 뭔가였을 때 모른다지 그들에게 뭐였을지도 몰라도 효과가 있을지 몰랐을겠지만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럴지라도 사지 않는 거죠. 모르니까 그죠? 네 다음에 광고는 또한 도와주죠. 그러니까 또한 도와준다는 걸 통해서 앞에는 광고를 통해서 도움이 된 것들을 열거하는 걸 암시하고 있네요. 뭘 도와줘? 헬프는 목적어단이 뭐 나온다고요?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나오죠. 광고는 또한 도와주죠.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도와줘? 최고의 것을 찾는 걸 도와주죠. 그들 스스로. 그들이 만들었을 때, 뭐하도록 만들었을 때? 뭐하도록 만들었을 때? 알도록. 네, 알도록 만들었을 때. 네, 뭘 알도록? 전체 범위의 제품을 알도록 만들었을 때 그들은 뭐 할 수 있냐면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죠. 그리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그들은 얻게 되는데 뭘 얻게 돼? 그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죠. 뭘 가지고? 그들의 힘들게 벌어진 돈을 가지고. 그래서 정리하고 있네. 그래서 광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게 뭐가 된 거야? Necessities. 필요한 것 필수품이 된 거지. 어디서? 매일매일의 모든 사람의 매일의 삶에서.